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막여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막여우는 사하라 사막과 아프리카의 사막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작은 포유동물입니다. 그 특별한 외모와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중 하나이죠. 사막여우는 사막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특징적인 큰 귀와 작은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는 열을 방출하고 사운드를 감지하며 사막 환경의 먹이와 적들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막여우는 민첩한 움직임과 빠른 속도로 땅을 헤집으면서 먹이를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여우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낮 동안은 더울 때를 피해 지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들의 털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눈동자가 크고 빛에 민감하여 야행성 동물로서 밤에 뛰어난 시력을 발휘합니다. 사막여우는 사회적 동물로 무리지어 생활하며 무리의 크기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짓과 울음소리 등을 통해 소통합니다. 번식기는 주로 겨울에 오며 수컷과 암컷이 함께 번식기를 맞이하며 새끼를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사막여우의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종 중 하나로 사막여우의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막여우는 아름다운 사막 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 동물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다양성과 미려함을 더욱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